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29포인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0포인트 하락을 보이고 있고, 어제 다우 지수가 368포인트, 나스닥은 270포인트 하락을 보였죠. 해외 차트를 좀 보면은, 어제 다우 지수가 어제 뭐 시작하고 300포인트까지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네, 최고점, 그러니까 전고점이죠, 전고점.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그 뒤로 계속 빠지면서, 결국에는, 네, 음봉을 보이고, 300포인트가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힘들다고 했는데, 돌파를 못하고, 네, 음봉으로, 큰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다우 지수가, 하락을 보이니까 오늘, 네, 크게 하락을 보이는데, 전고점을 돌파해야 좋다겠는데, 전고점을 가보지도 못하고, 오늘 다시, 5일선을 이탈을 했죠. 네,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추가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가기도 힘들다겠어요. 그리고 바닥까지 가기도 힘들고, 아직도,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겠는데,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네, 종목을 좀 보면 오늘도, 네, 안심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좀 있는데, 저번에 추천했던 사조 동화원이 대박이 나고 있네요. 대박이 나고 있어. 사조 동화원은 1200원대, 예, 1200원대에서 매수를 하라고,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고, 2300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대박을 보이고 오늘도 급등이 나오면서 2200원까지 추천가에서 거의 1000원이 상승을 했네요. 워낙 좋은 안심 종목이었는데 또 음식류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음식류 업종이라 네, 상승을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지난 일요일 멤버십 방송에서 언급했었죠. 네, 멤버십 방송에서 언급한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도 큰 수익을 두 번 줬죠. 12,500원에서 12,800원 사이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이틀 동안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있었습니다. 일요일 날 방송을 했으니까. 14,000원, 14,500원까지 오늘도 14,700원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14,000원 VI 걸렸을 때 매도를 하라겠죠. 엊그저께도 마찬가지고 오늘 매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엊그저께 매도하신 분도 계신데 2,000원 먹으면 많이 먹은 거잖아요. 2,000원 먹은 거 여러분들이 18,000원 내고 멤버십 가입해서 2,000원 먹는다 그럼 엄청 먹은 거예요. 이런 좀 매도 한번 해주고 또 빠지면 또 분할 매수하고 제가 보통 종목을 추천할 때는 보통 바닥에서 많이 추천하는데 이게 올라갔을 때는 별로 추천을 안 해요. 그런데 이건 올라갔을 때 추천한 이유가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추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으면은 네, 큰 수익을 봤을 겁니다. 아지텍 WP도 월요일 날 3,200원대에서 매수 가능하겠죠. 3,100원대까지 가면 더 좋고 3,480원까지 급등이 나와서 한번 수익을 줬습니다. 일단 급등이 나와서 수익이 나면은 절반이라도 매도를 해야 돼요. 네. 다시 또 3,100원까지 오면 또 매수하고 200원부터 네,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저번 주 일요일 날 두 종목, 세 종목 줬나? 조광페인트. 조광페인트도 8,400원, 4,500원대에서 매수 가능하겠는데 9,000원까지 올라갔었죠. 9,100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수익을 좋습니다. 현재도 8,700원, 8,500원만 잡아도 네, 500원 예, 수익이 났네요. 저번 주 일요일 날 준 종목 세 종목이 전부 다 수익이 났습니다. 뭐 다른 종목도 전부 다 수익이 난 종목도 많고 아직 수익이 안 난 종목도 있는데 네, 이화전기 유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있는 분은 어차피 1,200원대 매수 하락했으니까 1,400원대 매수를 안 하신 분은 매도를 안 하신 분은 네 일단 나오는 게 좋다겠죠. 900원의 유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등록이 되면 아마 1,000원까지 빠질 거예요. 1,000원까지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수는 네 보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몇 번 멤버십만 가입해서 대응을 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심 종목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큰 손실을 주지가 않아요. 그리고 손실을 주더라도 추가 매수하면 또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많이 봐왔잖아요. 가장 실패했던 종목, 가장 실패라고 외쳤던 종목, 네. 대한제당, 대박을 줬잖아요. 대박을.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아, 6,500원까지 제가 간다, 6,000원까지는 간다고 했는데 6,500원까지 갔죠. 6,700원 최상학, 최고 상한가에 파신 분도 계신데 아, 이 종목은 뭐 좋다고 제가 언급을 많이 했잖아요. 시간을 끌어서 그랬지. 여러분들 계속 제 말 믿고 있던 분은 배당도 받고 배당도 최하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았잖아요. 배당도 받고 또 대박도 먹고 네 하라는 대로 하신 분들은 아 달콤한 수익을 줬습니다. 이런 종목이 어디 있어요. 배당 여러분들 1년 1억 원치 적금 들어봐야 이자가 8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배당만 300만 원 나왔으니까 엄청 나온 거죠. 그것만 해도. 그거 수익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거기다가 또 작게 몇백에서 몇천만 원 수익을 봤으니까 아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은 빠지면은 더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날도 아주 좋은 종목 한 종목 있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도 아주 빠질 생각을 안 해요. 빠질 생각을 안 해. 추천가 대비 조금 오르긴 했는데 아, 장기 투자하면 답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멤버십 방송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멤버십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은 네, 가입을 하셔서 종목 하나만 받아 먹어도 여러분들은 네, 엄청난 덕을 보는 거예요. 어, 멤버십은 1년 동안 유지하고 있어도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치만 매수한다 해도 10%만 먹어도 100만 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엄청난 여러분들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멤버십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 멤버십에서는 단타는 할 수 없고 매도는 본인이 알아서 네, 하면 되고 그리고 또 ELW 단타도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 뭐 반도막 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네, 빠지는 거 별로 없고 거의 다 수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아, 주식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식은 빠진다고 겁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0%가 빠졌다 그러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은 평균 단가가 10%가 안 됩니다. 500만 원치 사고 또 20% 빠졌을 때 500만 원치 산다. 그러면 평균 손실액은 한 7-8%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부여에 걸려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겁먹고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좋은 종목, 안심 종목은 수익을 주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운이 딸면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거고 좀 장기 투자하면 대박 나는 거고 더블 가잖아요. 안심 종목은 기분이 더블이라고 했는데 장기 투자하면은 더블 가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오늘은 워런트 ELW 500원에 잡아가지고 600원에 팔아서 100만 원 수익을 받고 먼저 잡은 건 네, 평균 약가를 약간 낮춰서 보유 중이고 오늘 잡은 거 그리고 어제 그저께 추가 매수한 거는 오늘 수익이 나가지고 매도를 했습니다. 네, 저번 달에도 ELW 타이밍이 잘 안 맞아가지고 한 번은 성공을 했고 또 한 번은 실패했다가 성공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겁먹고 파신 분은 뭐 손실인 거고 단톡 보고 하라는 대로 하신 분은 수익을 보고 후원도 하고 오늘 그랬습니다. ELW 500원짜리가 50원까지 빠져도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을 잘 짜가지고 만기를 얼마 남았나 그런 거 계산해가지고 대응을 하면은 네,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로 하면 안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심칠기삼인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에서 무너져요. 심리에서. 네. 좀 까먹으면 겁나서 손절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손실을 보는 겁니다. ELW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어지간하면 손절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종목이 잘못됐고 상황을 모르고 겁이 나니까 그냥 손절하는 건데 계속 손절 버릇하면 계좌가 이제 나중에 돈이 없죠. 뭐 다른 전문가들은 손절시키면 잘한 줄 아는데 손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손절이라는 거는 내가 주식에서 실패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는 손절시키면 아주 뭐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물론 안 좋은 종목은 손절을 하는 게 원칙이죠. 제가 뭐 수십 번 얘기했지만은 안 좋은 종목을 손절 안 하면은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잘못됐을 때는 손절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제대로 매수했을 때는 절대로 손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도 몇 종목은 올라가네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오늘 같은 장도 뭐 수익을 보고 있고
신성울 지수도 추가 상승이 네, 나오고 사조시푸드는 어제 전부 매도를 했죠. 7,500원 고점에서 어제 음봉이 나왔다 오늘은 약간 네,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동도시가스도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인데 오늘은 네, 약간 올라가고 있네요. 이 종목도 22,000원대 매수하겠었으니까 지금 24,000원대 뭐 수익이 나고 있죠. 저번에 뭐 리딩방에서 26,000원까지 갔을 때 제가 뭐 매도를 시켰는데 다시 또 22,000원까지는 안 오고 23,000원대에서 오늘은 2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5월 14일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배워서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모르면 안 하는 게 네, 돈 버는 거라겠죠. 네, 할 것 같으면 좀 배우고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몇백만 원 까먹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주식을 못 배운다 그러면은 네, 좀 힘들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학원비도 300만 원이 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네, 저렴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ELW는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ELW를 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봤다 이런 그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거 뭐 볼 때는 엄청나게 만만해 보여요. 엄청 쉬워 보이고 근데 막상 하면은 여러분들은 심리에서 지기 때문에 절대로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하는데도 금방 몇백을 까먹고 그냥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겁먹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씩 내질른다면 바로 깡통차입니다. ELW는 지수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작전을 잘 짜야 돼요. 그래야 성공을 할 수가 있지. 그냥 막연히 하고 분차트 보고 하고 그리고 또 좀 빠지면 겁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리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안 되시는 분은 문의를 하시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보유하면은 희망이 있는 종목인지 매도를 해야 득을 보는 종목인지 한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빠져도 들고 있어야 될 종목이 있고 빠져도 팔아야 될 종목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매매를 해야 손실을 좀 봐도 좀 덜 보고 그리고 또 기다리면 손실 봤던 것도 수익으로 우리 만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뭘로 그냥 무조건 심적으로 나 까먹고는 못 판다 이런 똥꼬집으로 주식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다 까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리딩 받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처음에 리딩 받기 전에 상담할 때는 8분의 1토막 난 종목 이런 것도 있어요. 만 원에 샀는데 2천 원까지 빠지는데 못 팔고 있어. 반도망한 건 뭐 별로 빠진 것도 아니요. 네. 그런데 리딩 받으면서 한 10%만 빠져도 어떡할 줄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 좀 더 추가면서 하면 되는데, 심리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네, 주식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1, 20% 빠질 수는 있어요. 대한제당 봐요. 네, 20%, 20, 30% 빠졌다가 대박을 주잖아요. 빠져도 희망이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빠져도 희망이 없어서 손절해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걸 구분을 할 줄 알고 주식 투자를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주일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일요일 날, 네, 멤버십 방송 하고 또 일반 방송도 봐가지고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